너무 막 고차원 질문 아니?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해? 그 어려운데. 이런 게 방금 원신, 원기, 뭐 원정, 무국, 태국, 한국 그러면 사실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영적인 세계를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종교, 철학이 알아낸 게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분들은 이런 용어 낯설시겠죠. 무국, 태국, 한국.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무극, 태극, 황극. 그래서 또 근원 원자 써서 원신, 원기, 정, 원정. 또 이제 저희 선생님이 쓰시는 원상. 뭐이 원자 써도 돼요. 똑같아요. 원신, 원상. 원상이 원리죠, 원리. 상이란 말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데아예요. 이데아인데 상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의 세계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하나의 정보가 이미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역식 사고는 상. 하늘엔 상이 있고 땅에는 형체가 있다. 근데 그때 상이라는 거, 상도 형상 상자인데 형이상학적 형상이에요. 그걸 이미지. 그래서 이데아도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형상.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고, 그게 이제 원리라는, 의미는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리라고도 풀고. 서양에서도 재밌는 게 이데아를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과 진료.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이라고 했죠. 이데아를. 똑같아요. 시공을 초월해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꼴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마음 안에 우주 만물의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상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안에, 그래서 무국, 태국, 한국이 별게 아니고 여러분 이 우리 공적 영지의 참나, 공적 영지의 참나,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참나가 무국입니다. 참나가 그 자체로 무국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경험하시면, 견성 체험하시면, 그러면 이 순수하게 텅빈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죠. 예, 그 자리가 이 무국이에요. 왜냐? 극이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예, 알아차리는 참나만 존재하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무국을 공이라고 하는 거죠. 공. 이 자리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공적하다는 게텅 비어 있다예요. 텅 비어 있는데요. 공하되 알아차리면서 공해요. 알아차리는 의식인데 텅 비어 있어요. 그게 무극입니다. 별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원신이죠. 근원적인 정신. 근데 그게 이 자리가 사실은 기운이기도 하죠. 정신작용이란 건 의식작용이죠. 알아차림이란 의식이고, 의식은 에너지가 있어요. 의식도 에너지거든요. 작동하고. 이 정액이라는 거는 물질성인데요. 그럼 참나 차원의 물질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가 장차 물질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에너지랑 정이 지금 사실은 둘이 아니죠. 그래서 참나 안에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만물을 만들어내는 이 정액이라고 하는 거. 만물을 만드는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죠. 물질적인 구성 요소. 근데 원자가 붙으면 원정 그러면 이런 물질성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참나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에너지에서 물질이 나왔다. 물질성, 정, 상, 정보가 있다.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다. 진리, 물질성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물질성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그럼 물질의 근원이면 에너지니까 사실은 에너지 있다 그러면 정도 있는 거예요. 정기가 함께 가요. 그런데 왜 구분합니까? 후천적으로 하늘은 기로 만들어졌고 물질은 정으로 만들어졌으면 천지가 다 참나에서 나왔으면 참나 안에는 에너지의 근원도 있고 물질의 근원도 있다는 거죠. 물질의 근원이 어떤 식으로 있냐? 에너지 형태로 있죠. 그러니까 둘은 아닙니다.
밖에 나와 있는 걸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거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고, 에너지도 여기서 나왔고, 의식, 수많은 정신작용의 근원인 의식도 여기서 나왔고, 우주 만물의 원리도 여기서 나왔고, 이게 노자에 보면 나와요. 노자에 이 도가 황홀한 중에 그 안에 신이 있고, 그 안에 기가 있고, 그 안에 이런 정이 있고, 그 안에 상이 있다. 노자에 정확히 나옵니다. 요것들이 도 안에 들어있다. 근데 어떻게 들었냐? 황홀하게 했다. 도가 황홀한 중에 그 안에 우주의 뿌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무극인데, 텅 비어 있는 의식을 무극인데, 지금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텅 비어서 알아차림만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있는 상태가 무극인데, 태극이라고 부를 때는요, 태극이라고 부를 때는 요 공적 영지 안에 우주의 원리들,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자, 여기다도 뭐 오행의 토 자리가 들어갈 자리지만 공적 영지를 그려볼게요. 공적 영지가 텅 비어 알아차리는데, 자, 알아차리고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전제하고 하지 않고 오직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여러분 의식은 우주에서 거기 무극이에요. 근데 이 알아참이 뭘 알아차려요? 인, 의, 예, 지, 불교식으로 육바라밀의 원리, 음양오행의 원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안에 원리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황이 공적 영지한테 대상이 생기죠. 이니에지란 진리가 대상이 되죠. 공적 영지 자체도 에너지예요. 예, 또 물질의 근원이기도 하고 의식이기도 하고 진리의 근원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 안에 진리성도 분명히 공적 영지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장차 만들어낼, 여기가 이제 목 기운, 금 기운, 화 기운, 여기 수 기운, 가운데 이제 토 기운, 음양오행의 원리를 품은 채로 깨어있는, 알아차리면서 깨어있는 이 참나의 모습을 말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해요? 태극이요. 왜? 진짜로 보세요. 무극은 같은 존재지만 무극은 텅 비어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한 거라면, 태극은 이 안에 진짜 장차 우주를 만들 기운이 오행으로 갖춰져 있죠. 이 오행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물질이 되죠. 같은 거예요. 이 기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 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행의 기와 오행의 원리가 다 있어요. 선명하게. 그러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원신이. 무극에 있는 걸 펼쳐놓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진짜 다 들어있다는 게 나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찢어서 다 들어있으면서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왜냐? 진짜 이게 움직이면 바로 뭐가 나와요? 나무가, 물이, 쇠가, 불이, 사랑이, 예절이, 정의가, 지혜가 이제 작동해요. 어느 차원에서? 이제 시공 안에서 이원성과 인과성을 가지고 실제로 에고의 세계에서 작동이 일어나요. 작동이 일어나면, 자, 공적영지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거 핵심은 무극입니다. 불교에서 공이 제일 중요하죠? 동양철학은요, 무극이에요. 무극이 우주의 진리와 에너지를 다 품고 있는 상태를 태극이라고 하고, 요 태극이 우주 만물을 이제 시공 안에 음양오행 원리로 이제 직접적으로 경영할 때, 경영을 할 때, 요 태극을 황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극이에요. 태극이 우주 만물을 경영할 때는 황극이라고 그래요. 같은 태극이에요. 태극이 작용을 할때 태극이라고 하고, 그 뿌리로서 존재할 때 태극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경영을 하면 황극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핵이, 제일 핵인 공적영지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사실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 참나 상태 있으면, 그냥 참나면 참나지 하고 있지만, 참나 안에서도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려지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사실은 에너지 작용입니다. 이 상태가 참나 상태로 계시면서, 존재하시면서, 또그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계시다 나와서 시공 안에서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방금 경험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극과 태극이 좀 느낌이 다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다. 하나지만 우주 만물을 다 종자를 품고 있는 자리는 태극, 우주 만물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태극 그럴 때는 우주의 뿌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왔으니까. 에너지, 물질, 진리, 정신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무극은 공적영지 그 자체로 텅 비어있는 알아차림, 텅빈 알아차림에서 우주가 다 시작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무극 그러는 거예요. 구분하면 억지로.
근데 이제 선비들은 무국이라는 얘기는 잘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국을 강조하는 파도 있고 강조 안한 파도 있는데 주자학에서는 주자학 선비들은 무국을 따로 얘기 안 하고 태극을 얘기했어요. 태극을 주로 얘기하면서 태극이 본래 무국이야 이런 식으로. 텅! 이런 보세요. 태극도 찢어져 있다는 거 아실 거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도 보면 음향 찢어져 있죠. 근데 하나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음향이 찢어지다 보니까 목기운, 불기운, 금기운, 수기운이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는요. 사랑은 정이랑은 달라요. 사랑은 감싸주는 거고 정의는 매정한 거죠. 예절은 실천하는 거고 지혜는 판단하는 거예요. 각자 다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껴안고 한 덩어리로 다루고 있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태극 안에. 그게 무극이에요. 무극은 이니에지의 그 오행의 쪼개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극은 오행을 다 품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거기서 우주가 나오니까. 무극은 음향으로 찢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태극은 음향으로 찢어서 그려요. 왜? 우주 만물은 음향에서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인데 무극 태극이 텅빈 그런 무극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 만물의 뿌리가 되시는 분 하면은 이게 무극 태극을 말하고 있어요. 선비들은 무극 어떤 극성, 표준이 없으면서 태극, 우주 만물의 모든 꼭지점이 된다. 어떤 꼭지점도 아니면서도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큰 위대한 꼭지점, 표준이라고 돼요. 표준이 돼준다. 원리가 표준이죠. 어떤 원리도 없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동시에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를 품고 있어요. 이게 품고 있다 태극, 텅 비어 있다 무극. 그냥 한 존재를 이렇게 양면에서 보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을 양면에서 접근하면 텅 빔은 무국, 만물에 대한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만물의 우주의 씨앗 상태를 태극.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사선정은 태극 상태고 멸진정은 무국 상태라고 하냐면 사선정은 바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 우주가 바로 나타나요, 내 마음에. 근데 무국에 들어가면, 멸진정에 들어가면 자기 생각을 못 일으켜요. 기다려야 돼요. 그 상태에 머무르다가 튕길 때까지. 튕겨 나오면 다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국에서는, 무국은, 사실 멸진정도 무국은 아니에요. 무국에 가까운 상태지. 그러니까 또 튕겨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무국과 태극이 둘이 아니다.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더 무국의 모습을 갖출 때가 있고, 좀더 태극으로 등장할 때가 있고, 사실은 동전의 앞뒤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한 참나예요. 참나 안에 있는 그 텅 빔의, 텅 비어 알아차리기만 하는 요소를 가장 무국의 핵심이라고 보면, 그게 이제 에너지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출동 준비된 상태를 태극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를 낮출 수 있는 씨앗 상태로. 그래서 실제로 우주를 그 원리를 가지고 경영하면 황극 상태. 여러분은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앉으셔가지고 깊은 그 명상 상태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순수한 참나, 텅 비어있는 의식이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때 인의예지, 이게 구공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요. 육바라밀과 인의예지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태극 상태. 그냥 텅 비어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무슨 상태에 가깝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체험이다 보니까 선명하게 무국이다 말하긴 그래요. 무국에 가까운 상태라고요. 텅빈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면. 그런데 태극 상태라는 건요. 그 안에서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일상에서 이니에이지를 실천해가지고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자명하고 참나 안에 이니에이지 있다는 거를 분석을 통해 정확히 알고 직관과 분석을 통해 정확히 알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깨어 계시면 참나가 진리, 이데아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를 제가 자명의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궁만 아신다면 그냥 몰라인데 요거는 자명의 몰라. 진리를 품고 몰라 하고 있어요. 참나 상태인데 건드리면 이니지가 나와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진리를 직관하고 있죠.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이 참나 상태를 태극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건드리면 이니에이지로 자기의 감정을 추스려요. 그러면 황극이에요. 그 황극은 이니에이지를 해야만 황극입니까? 아니요. 그냥 저차원 에고의 작용도 다 황극인데 왜 이니에이지를 황극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을 통해서는 이니에이지를 우주가 구현하고 싶어 해요.
리니지가 구현돼야 인간한테는 경영이 제일 잘된 거거든요. 탐진치만 구현하고 있는 것도 환경입니다. 왜? 참나에서 탐진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부리게 해주는 것도 태극의 작용이고, 탐진치가 일으키는 선에 대한 좋은 과보, 악에 대한 나쁜 과보를 통해서 탐진치를 경영하고 있죠. 인과응보로. 이것도 환극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니에지를 해달라는 게 이 우주의 뜻인 거예요. 이니에지를 인간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인간의 중요성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째를 하고 탐진치만 하면요. 이 우주는 탄생한 보람을 제대로 못 찾는. 왜? 무국. 우주 안에 있는 신성이 텅 빔이 있고 그 신성 안에 우주 만물의 원리와 에너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환극. 인간을 통해서 원리가 구현이 안 됐어요. 이니에지의 원리. 저차원적인 약육강식의 원리만 우주에 구현됐지 이니에지의 원리는 영원히 구현을 못 해봤어요. 그럼 그 우주는 실패한 우주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아시겠죠? 그럼 그 우주를 성공한 우주로 만들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아니 뭐 개가 이니에지를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어느 부부는 자기들도 생명체다 보니까 참나가 있다 보니까 부부는 구현하지만 지금 우주가 원하는 완벽한 이니에지의 구현 한번 해봐라. 뭐 완벽이라는 것도 너무 뭐 100% 완벽은 아니겠지만 더 완벽에 가깝게 점점 나아가면서 이 우주의 뜻을 구현해가는 존재는 이 우주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뭐 인간 아니라 혹시 유사한 다른 종이 있을 수도 모르죠. 하지만 아무튼 인간으로 분류될 만한 존재들일 거예요. 그런 존재만이 즉 정확하게 참나의 뜻을 직관하고 분석을 통해서 뇌를 써가지고요. 분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보편 법칙을 연구해가지고 근본 원리 이게 근본 원리죠. 너무 큰 걸 물어보셨죠? 지금 자 여기 들어있는 이니에지가 근본 원리입니다. 이 이니에지가 구체적으로 시공간 안에 펼쳐지는 게 보편 법칙이에요. 그래서 근본 원리는 보편 법칙으로 보편 법칙은 이제 형체 구체적 개별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개별 사물 보편 법칙 근본 원리 그러면 이게 끊어져요. 여기 이거는 시공 밖에 있어요. 요 두 개는 시공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개별 사물 안에는 보편 법칙이 있다는 걸 일반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자, 이 너머에 있는 시공 밖에 있는 우주의 근본 이데아를 연구하는 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철학과 과학의 균형을 잡아줘야만 우주가 원하는 걸 다 드러내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보세요. 이 보편 법칙은 개별 사물을 통해 표현되는 시공 안에 표현되는 보편 법칙만 연구하시면 뭐만 나오냐면 인과 법칙만 알게 돼요. 모든 과학은 인과를 알아낸 겁니다. 이걸 하면 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 조건에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드러난 현상 가지고 연구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들 간에 개별 사물들 간에 법칙을 정해주는 게 보편 법칙이에요. 그 결을 읽어주는 게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선악은 어디서 나와요? 과학에선 선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선악은 근본 원리에서만 나와요. 근본 원리를 모르면 선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과학은 심리학이건 물리학이건 모든 과학은 인과에 대해서만 얘기해 줍니다. 정신이 힘들어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을 겁니다. 약을 써서 치료를 해서 이런 원인을 제거하면 이 현상이 제거될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옳은가요? 그런지 제가 선한가요? 악한가요? 의사분이 뭐라고 하세요? 나도 안 그래도 힘들다라고 하시겠죠. 나도 정신병자보다 정신병자 되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까지 왜 해요? 그럼 내 전공 분야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선악을 어떻게 내가 판단해요? 그건 종교나 철학에 가서 알아보세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쉽게 선악을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요. 제대로 선악을 배워본 적이 없으세요. 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 헤겔 공부했는데요. 저 칸트 공부했는데요. 누구 공부했는데요? 한 철학자가 철학을 연구한 연구기를 읽은 거지 본인이 근본 원리를 연구한 적이 없는 한은 철학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남의 철학하는 거를 지켜본 거죠. 아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철학도 지금 학부에 있는 철학과는요 대학에 있는 철학과는 과학이에요. 과학 칸트가
어떤 일관된 논리로 이렇게 이론을 전개 있는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근본 원리를 본 적이 없다고요. 제 예전에 그 강의 듣다 충격받은 게 이데아를 부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한다고 이데아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학계에서 철학을 한다는 게 이데아 긍정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데아를 부정한다는, 근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현상계 보편 법칙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입장이에요. 진짜 철학에서 볼 때는 과학인 거예요. 좀 슬픈 얘기죠. 왜? 철학을 하려면요, 이데아를 알아야 돼. 이데아를 모르면 내가 선한지 악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건강한지 아픈지 얘기할 수 있듯이, 그건 보편 법칙을 알면 얘기할 수 있어요. 몸은.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이 근본 원리를 모르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아니, 건강한지 좀 마음이 병들었는지, 이거는 이제 정신과에서나 심리학으로 뭐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선한지 악한지. 내가 선을 했는지 악을 했는지. 되게 건강한 정신으로 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실제로. 선인지 악인지 모르니까요. 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과학의 세계,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프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선하고, 이렇게 하니까 악하고, 이거는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짐작은 해요. 우리가 짐작은 하는데, 모두를 이롭게 하면 선이고, 모두를 해롭게 하면 악이지.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도 직관은 있거든요. 직관은 있는데, 조금만 복잡해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울고, 이렇게 하면 얘가 우는데, 뭐가 선이냐, 그러면. 내가 더 힘들다 하고,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나는 선인가, 악인가, 이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배트맨도 영화 보면 조커랑 싸우다가, 나도 조커랑 똑같은 놈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게, 보편 법칙 차원에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건강하겠지. 이 정도면 안 아픈 거겠지. 우리 마음도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 접근했는데, 근본적으로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커는 더 당당하고, 배트맨은 더 위축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입니까? 그 현상을 봐가지고 모른다니까요? 악인은 오히려 사이코패스는 발 뻗고 자요. 공감 능력이 없어서. 사람 죽이고 발 뻗고 자고, 어떤 사람은요, 1,000원짜리 한장 몰래 집어온 것 때문에 밤에 막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여러분이 얘기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커의 당당함을 배워라. 뭐 이런 책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게 꼬입니다. 나는 선이라고 했다가 몇번 피를 보고 나면요, 역시 검은 머리 이것들은 거두는 거 아니야. 그 뽀빠이, 아까 그 얘기 들었는데, 뽀빠이 아저씨. 뭐, 이렇게 자기가 막 힘들게 살면서도 막뭐 몇백 명을 심장병인가 수술하게 도와줬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줬더니.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현상만 가지고 보면요, 누가 또 그러자, 이 현상만 가지고 보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말을 부정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이 어려워진다고요. 분명히 선을 했는데, 결과가 참담할 경우, 인과의 세계에서 과연 잘 살았다고 말해줄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사람 구했잖아. 근데 그게 진짜 옳을까? 난 잘한 걸까? 이런 의문이 남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서 해결되느냐? 근본 원리를 모르면요. 나는 왜 그들을 도와줘야 했는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내 안에 양심이 시켜서 했겠죠. 그럼 양심에 시켜서 했으면 잘산 거고 뿌듯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또 왔을 때 나는 왜 확신이 또 없을까? 이런 부분,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분만큼, 사실 한 사람만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 쌩까면 참난뭔 짓을 한 거야. 그돈 있으면 내 새끼나 잘 해줄 걸. 이런 생각 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선을 해놓고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직관 때문에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안다는 게 철학입니다.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도를 아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보편 법칙을 아는 게 사실은 도를 아는 거예요. 이 보편 법칙이 도예요. 우리가 만나는 도는 보편 법칙이에요. 왜? 근본 원리까지 너무 멀잖아요. 지금 내 개별 삶을, 내가 겪은 일, 내가 만나는 이 물건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알아내는 게 보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을 도를 안다 그래요. 도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김장을 잘 담근다면 김장의 도를 얻으신 거죠. 김장의 도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분야의 달인이란 건 무조건 이 보편 법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의 보편 법칙을 읽어낸 사람. 저 사람 아주 의사인데 달인이다. 달인 의사다. 명인 의사다. 그분은 치료에 몸을 다루는 도를 얻으신 거예요. 도박의 달인이다. 아, 이 도박의 이 도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도를 얻었다고 하죠. 그 도가 길이에요.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보편 법칙이에요,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개별 현상을 관통하는 법칙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바로바로 그 상황에 맞게 법칙을 구사하세요. 도를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 도를 얻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도를 얻는 사람들은 근본 원리를 어느 정도 직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만큼은. 자기 분야에 만큼. 정치의 뭐 외교의 달인이다. 그럼 외교의 도를 얻으신 분이면 이 도가, 이 보편 법칙을 누가 뭐죠? 인정해줘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아주 모든 재반 과학, 모든 분과학,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한 방면에서 기술이나 학문적으로 도를 얻었다 그러면요. 그분은 이거를 도를 얻었다는 자명함이 있을 거예요. 그 자명함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근본 원리에서 와요. 근본 원리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자명함이 없습니다. 인간 내면에. 그러니까 보편 법칙을, 이 현상계에 있는 모든 보편 법칙은 근본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여기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보편 법칙을 얻었다. 나는 이런 개별 사물, 만 가지로 흩어져 있는 개별 사물을 하나로 꿰수 있는 힘.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야죠. 꿰수 있는 힘은 보편 법칙으로 꿰는 거예요. 어떤 결을 읽어내요. 그 결을 읽어냈다는 게 도를 얻은 거고, 그 양반들은 보편 법칙을 얻은 건데, 이 보편 법칙을 내가 얻었다는 그 시원한 기분은 어디서 나오냐? 근본 원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도를 얻은 거 맞아라고. 우주적 진리에 부합해라고 신호를 보내줘요. 그게 어떻게 오느냐? 자명함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고민하다가 뭐 하나 작은 일이라도 일용 사물의 모든 거에서 하나 도를 얻으면 시원해집니다. 뭐가 우주적으로 인가받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김치 담그고 펜 만들고 이거 하나도 뭐 도를 얻어야죠. 도를 얻어야 전 세계에서 펜은 대한민국이지 이 소리가 나오죠. 지금 펜은 일제지 하다 갑자기 일본산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국산 갈아타는데 양해 안 차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아, 그쪽이 도를 아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도를 아는 사람 거 쓰고 싶거든요, 이왕이면. 근데 또 과거가 얽히다 보니까 아, 지금은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또 참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런 고민이 일어나는 게 뭐냐? 도를 아는 사람 거 뭔가 좀 다르거든요, 도를 안다. 우리나라도 도를 얻은 분야는 전 세계에서 먹히잖아요. 뭐 LG가 막 미국에서 1위 하고 하더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기업들도. 그런데 아무튼 도를 얻으려면 이게 수많은 개별 사물에서 그걸 하나로 꿰는 결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근본 원리의 인가를 받은. 그래서 그분들이 과학이 극치 이르면 철학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느 분야나 달인에 이른 사람들은요, 철학의 세계로 가요. 왜냐, 뭔가 내면에 근본 원리에 대한 자기 분야를 통해 봤지만, 전체를 본건 아니지만, 뭔가를 봤어요.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는 것 같아를 읽어낸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의 달인을 불러다 물어보면, 뭔가 인생에 대한 도를 얘기하려고 하죠, 그분들이. 사람이 산다는 건, 펜 만드는 분은, 사람이 인생은 펜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뭔 소리야? 하면 또 들어보면 또 일리 있는 말이 나오죠. 이걸 통해 얻은 보편 법칙이 이면에 근본 원리가 있거든요. 뭔가 봤어요. 그 얘기를 자기 인생에 자기도 적용해 봤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하는 분은 인생은 뭐
비빔밥 같아. 뭔 소리야? 그러면 비빔밥에서 얻은 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얻은 분들은 뭔가 우주의 진리도 그만큼 본 거예요. 요게 둘이 아니거든요. 시공 밖에 있으면 이거, 시공 밖에서 이거를 진리 있게 해주는 힘이 근본 원리고, 시공 안에서 진리로서 개별 사물을 통해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진리로 등장하는 게 보편 법칙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세계에서는 이 분야가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철학에 가면, 윤리학에 가면 어려워져. 왜? 윤리학은 과학적으로 보세요. 과학적은 아까 이 의학이나 모든 분야는 여기서 결정이 나요. 건강하다, 안 하다, 아프다, 안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분들이 훨씬 자명합니다. 왜? 아니면 아니거든요. 꽝이거든요. 도자기 구웠어요. 그분들 매정하죠? 깨버리죠. 에이, 배렸어. 하고. 그게 뭐냐? 그분들은 더 자명합니다. 왜?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면 물건이 망쳐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자명한, 보편 법칙에 밝고 자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낳는 직업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낳는 쪽은 훨씬 어떨까요? 마가 끼기 쉽죠. 때가 끼기 쉽죠. 어디요? 종교요. 여러분, 극락 보냈다는 어떤 뭐가 없어요. 막 절에다 돈을 다 꼬라박아서 극락으로 갔다고 했는데, 극락에서 뭐 이렇게 날아오, 편지가 날아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잘 도착했음,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걸 확인하려면 나도 죽어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다 가기만 하지 오질 않아요. 와서 뭘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무슨 신의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 영험한 걸 모아가지고 우리 읽으면서 신심 내는 겁니다. 사실 팩트체크 한적 없고 이분들이 경험했던 게 주관적인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에서 그냥 경험하신 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두루 확인할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이쪽은 특히나 종교나 철학은 선악을 하는 곳이 종교나 철학인데, 선악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왜? 근본 원리를 안다고 하는 곳이 그거든요. 왜 그러냐? 결국 종교나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지를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악을 얘기해 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증거를 캐야 되죠? 이 보편 법칙이 타당한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어디서 입증해야 됩니까? 근본 원리로 입증해야 돼요. 영적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 체험, 불교는 견성, 뭐저 이슬람은 알라와의 이런 만남, 어떤 것도 이런 신성과의 만남이라는 팩트가 없다면 이 보편 법칙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한테 바리새파 까였는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은 어떠한 팩트체크도 없이 율법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만 따르면 천국 간다고. 예수님은요, 그들한테 뭐라고 했죠? 성령 받아라라고 했어요. 성령 체험 없으면 너네가 선인지 악인지 알 길이 없다. 스스로 알 길이 없다. 남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만 있지 체크가 없는 거예요. 입증이 없는 거예요. 선악에 대해서 근본 원리를 만나지 않고,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은 무국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태극입니다. 무국 태극의 하나님, 그리고 그 원리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계세요. 황극의 하나님, 무국의 하나님, 텅 비어있는 하나님, 태극의 하나님, 우주를 만들 원리와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하나님, 황극의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하나님, 창조하고 경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직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표준이었기 때문에 이 보편 법칙, 자기가 믿고 있는 보편 법칙의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철학의 보편 법칙이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라예요. 근데 사랑했다가 뒤통수 맞을 때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좀 없어지죠. 선하게 살았는데 왜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개별 사물에서 왜 당신 말이 입증이 안 됩니까? 그럼 그 근거는 여기밖에 없죠. 예. 그 근거는 근본 원리와의 만남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사물 차원에서요, 바로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별 사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제일 난감한 게, 제일 열심히 믿었는데 그 집이 우환이 일어났다.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더 너를 더 사랑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사실 둘러대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마음 알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저 학당 강의 듣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러면 카르마? 뭐 이랬죠. 뭐라 어퍼 때문이겠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전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뭐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난감해지죠.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뭐 그런데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없냐?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모르고 어떤 일의 결과물인지도 모르는 개별 사물을 가지고 보편 법칙을 설정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택하는 수행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본 원리를 바로 알면 될걸 어떻게 연구해요? 전생을 다 보는 거예요. 숙명통을 얻어서 전생을 다 보면 뭘 얻을까요? 제가 막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 전생까지 다 확인했어요. 결국 뭘 알아낼까요? 선악의 기준을 알아낼 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생까지 다 봐도, 아, 개별 사물을 통해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이거는. 숙명통을 통해 우주의 기준을 찾아내는 방식은요, 개별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보편 법칙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내 전생을 다 봤더니, 뻘짓을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생을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바로 얘기해줘요. 육바라밀 어기면 악이요, 지키면 선이라고. 이걸 알아내려고 전생 데이터 다 뒤지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필요해 해가지고 다내 것만 가지고 부족해. 내 주변인 막 전생 다 봐요. 인류 전생을 다 봐요. 그럼 뭘 나올까요? 아,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법을 정확히 하셔야 돼. 왜 이걸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냐? 이걸 만나면 바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자명찜찜 신호가 와버려요. 자명찜찜 신호가 바로 와는데 왜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자명하다고 이렇게 하면 찜찜하다고 하는지 이 결을 따르면 자명하고 약육강식으로 살면 찜찜하다고 그러고 육바라밀을 하면 자명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다가 자꾸 명상을 통해 근본 원리를 무국태극 상태에서 직관하고 실제로 이 현상계에서 살아보고 이러면서 계속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국태극의 명상 상태에서도 체험해보고 무국태극 환극의 상태인 무국태극 환극이 굴러가는 현상계에서 직접 이니에이지도 실천해보고 하면서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텅 비어 있으면서 무국, 태극,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자명하게 직관으로 품고 있다가 환극, 현상계에서 구현해내고 이걸 따를 때 자명하다는 직관이 오고 어길 때 찜찜하다는 직관이 온다는 것까지 알아내버리면요. 완전히 다른 경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내면에서 무국, 태국, 한국이 제대로 작동해요. 그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구공을 얻은 상태입니다. 근데 일지나 대야 그러면 안다는 거냐? 멀리 보지 마시고 찰나는 여러분 지금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게 구공이라는 거지. 찰나찰나 부분 부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바로 명상에서 양심 분석하시다 보면 이게 왜 자명하다는 엄청난 직관이 생길 겁니다. 강렬한 느낌. 직관이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딱 맞아요. 이 상황도 잘 해결돼요. 이런 소중한 체험들을 무국 태극 환극을 체험하는 거예요. 찰나찰나. 끝없이 체험하다 보면 이게 확연하게 무국 태극 환극의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일지보살인 구공을 얻어요. 그럼 구공 얻은 도인들은 지금 근본 원리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 원리에서 자. 요 얘기만 드릴게요. 근본 원리에서 시공 안에 보편 법칙을 뽑아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별 사물을 통해 입증되는 과학의 보편 법칙이 아니라 근본 원리에서 바로 끌어낸 철학의 보편 법칙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육바라밀에 의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자, 보세요. 여러분 양심 분석을 해가지고 양심의 자명한 소리를 들으면서 근본 원리를 직관하면서 지금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부분 부분은. 이게 원만하게 자명해지는 게 일진 거지. 자, 분명히 내면의 자명찜찜의 신호의 느낌이 느껴져서 그게 근본 원리에 대한 직관이에요. 양심 분석을 통해서 이번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철학적 보편 법칙을 깨달으신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가족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랑을 베풀자라고
결정했어요. 결정해놓고 나니까 너무 자명해요. 자, 지금 개별 사물에서 입증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 왜 나는 이게 보편법칙이라고 확신하고 자명하다고 느끼죠? 근본 원리가 지지해줘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별 사물에 적용해봐요. 그렇죠? 적용해본 뒤에 이 개별 사물을 통해 또 입증 분석해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보편법칙을 썼는지. 실제로 해봤더니 그 가족이 마음이 또 풀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딱내 욕심 것은 아니지만 양심이 투입됨으로써 변화된 게 확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개별 사물에서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지금 이게. 근데 일반인 눈에는 그게 입증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근본 원리로부터 이렇게 연구를 해오지 않으면 일반인 눈에는 어때요? 이 사람이 좀 육바람이를 분석해서 어떤 일을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뭐잘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악의 그런 직감이 없는 사람이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이게 무슨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내 생각에는 걔한테 그냥 그좀그 용돈 주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도 나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계에서 지금 정확히 원하는 결과도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면 선악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 관계가 잘 풀린다는 게 에고적 관점에서 잘 풀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거 아니에요. 육바람이라서 썩 나아졌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왜 육바람이 그런 귀찮은 짓을 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러게?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도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왜 그렇게 육바람을 분석을 하고 그랬을까? 너 말처럼 그냥 하면 될 거를. 야, 사람은 또 현금이 최고야. 딱 이러면 그러게 현금 쓸걸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육바라밀 통해 나온 결과.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던 결과란 걸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이라는 게 선악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인류가 그렇게 선악을 얘기하면서 아무도 선을 잘안 하느냐? 그리고 사실 해놓고도 선인지 모르느냐? 악을 해놓고도 악을 했다는 감각이 둔하냐? 막연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바리새파식으로 율법 정해놓고 그냥 율법 죽어라 지키는 게 편해요. 보편법칙이라고 그냥 써놓고 죽어나 사나 그걸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겠지.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는데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도 낳지 못해요.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냥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방식으로 접근해요. 설사 하나님이 말을 했더라도, 지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그 말을 전해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지금 선악에 대한 기본 감각이 없다고요. 근데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조선시대요. 나라가 망한 것도 선비들이 이니에지에 대한 근본 원리에 대한 직관도 없이 조선시대는 그 율법 대신 뭐가 있었죠? 예법이 있었죠. 예법만 지키면 선인 줄 알았어요. 이니에지 잘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허례허식에 빠져서 이니에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탄에 빠지는 백성도 못 도와준 거죠, 리더들이. 아시겠죠? 율법과 예법주의에 빠지면요, 나라 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건데, 그럼 천국이라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고생했는데 천국은 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바리새파들이 볼 때는 억울하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러나 진짜 나라 팔아먹은 사두개파도 있는데 왜 우리 그 매국노들한테 뭐라고 안 하고 계속 바리새파한테만 와서 옆에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설을 왜 그럴까 우리한테 아예 내놓은 사람이 욕심 추구했으니까 본인 원하는 거 얻었겠죠. 그분들은 이분들이 보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쟤들은 시원하게 매국하고 제대로 한 자리라도 하는데, 얘네들은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깝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 나 지옥 갈 거야 하고 매국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원하는 거라도 얻잖아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돌을 얻겠다고 하는데 돌을 못 얻을 게 너무 확실한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제 답답해서. 확실하게 뭐 돈과 이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자기 길 가고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것도 얻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뭔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 길로 가니까 또 그런 결과가 오는군요 하고 한수 배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자기를 약육강식의 보편 법칙을 따르면 호리피의 보편 법칙을 따르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구나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게 악이건 선이건 간에 그분들은 그걸 생각하고 한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성인들이 볼땐 제일 거슬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돌겠네. 쟤들은 뭐야 이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천국을 가겠대요. 극락한대요, 단단하게. 막 잠안 자고 해요, 아미타불을. 근데 보니까 한 아미타불도 깨어서 하질 않아요. 그럼 저러면 못 가는데. 그럼 얘기를 해주. 답답하지 않겠어요? 얘기를 안 하고 안 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분들이에요. 그 예수님도 아, 돌겠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는 안 돼라고. 이게 저쪽은 욕심이라도 성취하는데 이쪽은 하늘나라 가겠다고 고생만 하지 성취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혼식으로는 지상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늘나라를 못 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 선비라고 대접은 받았죠. 바리새파도 양반으로 대접은 받았죠. 그 이상은 못 얻는다. 그대들이 원하는 건 절대 안 이루어진다. 수단과 목적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 좀 되세요? 제가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로 무국태국 한국을 끌어왔는데요. 인류는 철학과 과학의 균형이 잡혀야만 사람이 사는 맛이 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신성. 여러분 참나가 무국태국 한국이에요. 그대로. 텅 비어 있죠. 참나가 무국입니다. 그 안에 우주의 이치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태극이에요. 참나가 이치를 품고 있어요. 그럼 주객이 돼요. 공적영지가 주, 이니에지 이데아가 객. 주객이 있는 상태가 태극입니다. 주객이 통일된 상태가 태극이고 홀로 바라보는 주관만 있잖아요. 주관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무국. 주객이 나눠졌죠. 이원성이 생겼죠. 태극. 그리고 그게 이제 현상계 안에서 경영을 하죠. 황극. 이거를 동서양 철학자들이 다 깨달아요. 똑같이 깨달아요. 인도의 마하르시 이거 알아요. 마하르시 이거 정확히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내놓은 답이 달라서 그렇지. 무국태국 황극은 알아요. 근데 보니까 무국태극까지는 정확한데 이제 황극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정확한 답을 못 내셔서 그래요. 무국태극은 알아요. 이 양반이. 자, 황극까지 정확히 설명한 양반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우리 유학이랑 닮았죠. 서양 철학자들 중에 플로티누스라는 신플라톤주의 창시자는 무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일자. 일자는요, 우주의 단독자예요, 그냥. 일자만 있다가 일자가 자신의 대상으로 이데아를 알아차릴 때 뭐가 돼요? 이 일자도 변질돼요. 주객도 없다가 주관으로 변했죠. 일자가 뭐로 변해요? 누스로 변해요. 그게 일자에서 누스가 나와요. 누스가 태극입니다. 왜? 누스는 짝이 있어요. 이데아란 짝을 갖고 있어요. 자, 공적영지 자체로는 원신, 원기, 원정, 원리를 다 품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극 상태로 오면 원신이 월상을 보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때는 원신이라고 불러도 돼요. 태극 상태에서는 같은 공적영지인데 태극 상태에서는 원신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원신이 원리를, 원상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원신이 원기를 품고서 원상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걸 그려놓으면 이제 산태극으로도 그리고 태극으로도 그리고 할수 있어요. 거기서 나아가면 원신이 원리를 이용해서 개별 사물을 창조하고 경영합니다. 다 그럼 주체는 뭐예요? 원신이에요. 그래서 태극과 황극은 같아요, 주체가. 원신이에요. 무국은 원신이라고도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순수한 존재감. 그래서 제가 이때는 순수한 존재감. 그런데 순수한 존재감이 이데아를 갖추고 있을 때는 나라는 존재감. 왜? 나라는 이데아를 이미 봤기 때문에 여러분, 무국 상태에서는 나라, 나니 남이니 이데아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순수한 존재감만 있는데 태극 상태에서는 IM은 태극 상태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형성되죠. 왜 나라는 게 생겼을까요? 나라는 이데아를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이데아가 직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 스스로 나는 현존하는 자다 하면 태극 상태예요. 그냥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 무국 상태지만 나라는 존재감을 얘기하시면 태극 상태예요. 그때는 왜 이데아가 있어야 돼요? 나니, 남이니, 인의지니 이런 음이니, 양이니 이데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와 남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면 사물로 현상계입니다. 그 현상계를 경영하면 황극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한 설명 드려봤습니다. 이게 동서양 모든 종교 철학이 알아내는 진리의 극치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이것만 알면 뭐다 되는 겁니까? 이거 알면 한 일지 돼요. 인의의 질이 이제 얼마나 잘 쓰냐에서 2지, 3지, 4지가 나옵니다. 인의의 질, 구사, 솜씨가 달라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일지 이상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일지는 이제 면허증 딴 거예요. 운전 면허증. 근데 도로 나가면 막 식은땀 나고 하거든요. 인의의 질 있다는 거 아는데 대인관계를 하면 막 식은땀 나요. 나도 막 실수하는 거 같고. 인의의 질잘 운전 못 하는 거 같고. 그 2지 좀 이제 노련해져요. 3지 이제 능숙해져요. 4지 이제 5지면 이제 눈 감고도 운전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눈 감고도 이제 손잘안 쓰는 것 같아요. 고수들이 운전할 때 위험하지 않아요? 손 진짜 고수들은 보면 뭐 자유롭잖아요. 이제 제발 앞을 보라고 막 하고 싶은 근데 완전 잘하고 이게 좀 자유가 와서 그런 그게 도를 알았다죠. 자 보세요. 인생의 도 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일지만 가도 근본 원리까지 와서 도를 안 거죠. 자, 그래서 일지만 돼도 찬양해 주는데, 진짜 도를 알았다는 언제 나올까요? 7지요. 8지. 왜? 인의의 지를 쓰는데 도를 안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본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았다는 거는 일지면 알아내요. 근데, 아까 인생이 한 분야라면, 김치 담그고, 뭐, 자유자재, 어느 분야에, 뭐, 나무를 베고, 뭐, 이런, 나무로 목공 조각을 만들고 이런 데 달인이 된 것처럼 인생의 달인이 되는 경지는 7지, 8지입니다. 왜? 근본 원리를 쓰는데 달인이. 이제 눈 감고도 인의지를 써요. 그 양반들은. 일지는 그건 아니에요. 눈 감고도 내 안에 인의지 있다는 거 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알았다, 도인이란 말이 쉽게 쓸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성인들이나 도인이에요. 그분들은 자유자재로 길을 헤쳐나가요. 인생살이의 도를 알아서 자유자재로, 즉 철학과 과학,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늘 인의지의 원리, 기본 원리를 직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치건 그일 처리를 개별 사물이 닥치면 근본 원리가 출동해서 철학적 보편 법칙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해버려요. 그럼 성인들이 과학적 보편 법칙의 달인은 아니에요. 자, 성인들은, 도인들은 뭐의 달인이에요, 지금? 어느 분과의 달인이에요? 철학 분과인데, 그건 결국 뭐예요? 인생을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의 달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인한테 자꾸 지구과학 문제 물어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인한테 가서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성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 분야 공부했으면 알죠. 즉, 성인이 따로 그 분야를 공부했으면 알죠. 이해되세요? 성인이 아는 건 뭐예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그걸 물어봐 달라. 이게 성인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님한테 농사법 물어봤다가 공자님이 나가고 나서 열라 뒷담화를 까세요.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거의 이런 거예요. 나한테 그걸 왜 물어요? 그 농사의 달인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성인이니까 다할걸다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어디다 뭘 물어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인이 뭘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인은 내면의 자기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근본 원리를 완전히 꿰뚫어본 전문가입니다. 자기 양심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는데 전문가예요. 다른 거, 그 양심에요. 막 TV의 원리까지 다 새겨져 있으면 좋은데, 새겨져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알아내는 전문가는 이제 그 분야의 기술자, 과학자들이에요. 진리는 무한해요. 그 중에 성인들은 철학적 보편 법칙을 근본 원리에 입각해서 깨달은 존재가 성인이다. 이걸 모르시면 우리가 성인한테 또 이상한 걸 기대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찾아가서 자꾸 막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돌 던지실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하다 하다 별놈을 나보는다고. 차라리 욕을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소인한테, 성인한테 뭘 요구할지 모른다는 거, 성인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그래. 그러니까 니네들이 성령 받아야 내가 뭔 사람인지, 뭔짓 하다가 간지라도 알 거다라는 게요. 이런 거, 이거 모르시면 몰라요. 지금 성령 만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 그게 상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이 형상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근본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니에이지 신. 다른 말로 육바라밀로 생겼어요. 그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다 가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왜 사람의 아들, 인자, 메시아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너네가 나 아직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 겨우 좀 안다. 나랑 3년 지내서 조금 안. 성령 받아야 제대로 알 거다. 이런 소리도 하십니다. 그대들이 영적 체험이 없다면, 진짜 이 하나님, 무국의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태극의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무국, 태극, 한극이 결국은 성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무국, 태극이요. 성부 하나님이고, 태극이 황극으로 작용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무국이자 태극이 성부고 태극이면서 황극이 성령이에요. 딱 잘라 말해주지 그렇게 하네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 처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저렇게 이런 얘기 더 해드리고 싶어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셔서 요거 이해하실 때쯤 되면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 이해가 되냐면 자기 안에 풍부한 영적 체험을 하시게 되면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오히려 시원해져요. 근데 지금 영적 체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런 설명을 들을 때 힘들어져요. 눈이 자꾸 감기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래요. 왜? 체험은 딸리는데 개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영적으로 막 내가 몇지야 해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의학서적 딱 펴면 한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의식 잃어요, 저. 왜냐면 체험은 하나도 없는데 개념만 계속 들어오면 죽어요, 사람. 뇌는 그럴 때 다운시켜버립니다.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뇌가요, 여러분을 보호하기에 다운시켜버려요. 차라리 자라.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데 막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이제 이해할 만한 어떤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로 자료를 남겨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적절한 타이밍에 접하시길 바래서 해놓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때 유튜브 있었으면요. 수준별 학습 다 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눈이 희미해져도 나중에 사도가 된 베드로가 들을 만한 정보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니들이 고생해라 하고 막 베드로, 막 야고보, 막 의식 잃어가도 언젠가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다면 해놓는 건데 문제는 그 유튜브가 이런 게 녹음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은 이게 되니까 제가 한 번씩 무리하게 달릴 때는 이번 기회에 제 안에 영감을 또 정리해 놓고 싶어서 그래요. 제 안에서 또 하늘이 분명히 영감을 보냈는데 저한테 요걸 보편 법칙으로 설명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마침 질문 나온 김에 제가 좀 정리해 드렸어요. 무극, 태극, 황극, 철학, 과학 요 부분을 좀 중점을 두세요. 그래서 제가 낮에 했던 얘기 살짝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개별 사물의 얘기로 좀 가자고요. 조선 문명과 일본 문명 낮에 얘기 한번 또 드렸는데 몇번 드렸는데 우리 길까지 보여요. 정확히 하시면 조선 문명은 근본 원리에 집착하는 문명입니다. 근본 원리에서 보편 법칙 뽑아내자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적이죠. 일본 문명은 개별 사물에서 보편 법칙을 뽑아내자는 과학적 방식에 맞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어때요? 과학과 기술 쪽에 강점이 있죠. 우리는 철학의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일반인이 볼 때, 이니에이지의 근본 원리에서 보편 법칙을 뽑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일반인이 보면 뭐라 그래요? 공리공담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뭐좀 나가서 떼학볕에서 일이나 좀 하지. 방에 앉아서 아 하면서 자명하도다. 맨 사수상객만 보다가 아 하면서 막 혼자 춤을 추고 탄식 막 희열을 느껴서 그분 나름대로 되게 보편 법칙을 뽑아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마당쇠가 볼 때는 참 저분은 내가 알수 없는 세계를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조선이 못된 게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즐겨요. 우리 민족이
우주적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기 일본은 보세요.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추상적인 세계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별 사물에서 보편법칙 찾아내는 게 되게 능해요. 그걸 거기에서 신바람이 나요. 조선 사람들은 사서상경보다 이니지 진리를 막 들었을 때 또 신바람이 나요. 이해했을 때. 그 결과가 이쪽은 산업공상에서 사 빼고 다 무시. 농업에서 돌을 얻어도 무시. 상업에서 돌을 얻어도 천하다. 기술에서 공업에서 돌을 얻어도 진짜 산것이나 하는 거다. 이러니까 조선 문명이 망하죠. 이해되시죠? 일본은요. 보편 철학 잘 모르겠다. 주자학이라고 그 막부에서는 주자학 들여왔는데 안 퍼져요. 왜?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이니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개별 사물에서 검증 안 되는 얘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물에서 기술과 이런 데서 각 분야의 달인들이 나와요. 제가 대단했던 게 저는 진짜 일본 문화에 쩔어 살았어요. 대학 때. 제가 보는 만화가 다 일본 만화거든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딱 봐요. 공무원이 주인공이에요. 야, 공무원 갖고 재미있기가 힘든데 하고 봄데 재밌어요. 공무원의 돌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만화는요. 지하철 직원이 주인공이에요. 이걸로도 재밌나? 재밌어요. 지하철 직원의 돌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권이 바이블 같더라니까요. 도가 나와요. 뭐를 해도 초밥에 도가 나와요. 뭐 음식에도 도가 나오고 막 의사예요. 그럼 또 의사 만화를 뭐 의사에 도가 나와요. 뭐 이거 대단하죠. 이게 보편법칙을 찾아가는 걸 즐기는 문명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어디 싼 것들이나 하는. 이니지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데 너무 근본 원리만 추종하다가 다른 것들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 조선 왕조가 결국 알고 보면 이니지, 머리로는 이니지, 고원한, 아래로는요. 노비제 사회. 소리 들을 정도로 노비가 노예급인 노비들이 막 30%, 40%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인권은 왜 안 챙겨줍니까?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죠. 그런 차원에서 선비들을 욕하고 싶습니다. 욕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5분간 신랄하게 욕하세요. 막 살 힘이 안 생길 정도로 욕을 하셔도 좋아요. 다만 그분들이 챙겼던 근본 원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우리가 손해니까. 이건 우리가 손해입니다. 선비 욕하다가 이것까지 날려버리면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사연들. 예전에요. 봉호 선생님이 지인분이 만주를 이렇게 돌면서 우리 고대 역사나 막 이런 말 찾아가지고 막 책을 수십 권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그걸 할아버지한테, 봉호 선생님한테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책을 감당할 그때 형편이 안 돼서 거절했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돼서 그 집에 알아봤대요. 그 책 좀 구할 수 있냐. 이 책 때문에 우리 집이 그동안 거덜났다고 아궁에 다 태워버렸대요. 자,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 노비들이 고생하고 민중이 고생한 그래서 해가지고 선비들이 그 사지 편하게, 신간 편하게 뭐 연구했어요? 이니지 연구해서 알아낸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노비 고열 뽑아서 만든 거라고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당시 고생했던 노비들의 공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의 성과물, 이니에지라는 성과물에 이니에지가 우주의 진리다라고 조선 망할 때까지 주장했습니다. 보편도 그리고 근본 원리를 중시하는 문명은 뭐가 문제냐? 서양 문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볼까요? 저 오랑캐들이 이제 배까지 타고 오네. 무기도 막 최첨단 무기예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오랑캐로 보여요. 저것들도 이니지 알아야 할 텐데. 이니지 알면 남의 나라 와서 저런 짓 안 할 텐데.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때 일본은 어떻게 접근했겠어요? 원래 보편 근본 원리에 대한 이런 집착이 없습니다. 주자 그렇게 미련 없어요. 우리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인 함선을 갖고 왔어요. 미국이.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일본이. 어느 날 거대한 함선이 바다에 떠 있었어요. 일본 앞바다에. 그대로 당했죠. 우리나라는요. 불태웁니다. 그걸. 신미양이오 막 이럴 때 불질러버리고 위정척사운동하고 우리 근본 원리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본 원리에 대한 집착이 심하니까. 일본은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양으로 바로 갈아탑니다. 이제는 영어다 하고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다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힘들죠? 모두 영어로
배우는 학교 바로 만들고 했습니다. 바로 갈아타요. 우리보다 힘의 우위에 있잖아요. 기술력의 우위에 있잖아요. 거기가 형님이에요. 거기가 형님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못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보편법칙을 끌어내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이쪽은. 여기서 보편법칙을 끌어내니까 우습게 봤을 텐데 한 대 맞고 보니까 이게 펀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바뀝니다. 형님하고 바로. 이쪽은요. 맞아도 한국은 뭐 더 때려도 지금 왜냐. 여기서 끌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력 센 거로는 안 당해요. 정신적으로 지질 않습니다. 이게 더 문제였던 거죠. 급격하게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뭐예요. 근데 그게 조선이나 일본이나 다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개별 보편법칙엔 강하는데 일본 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몰라요. 비윤리적이에요. 왜? 근본 원리에서 선악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모르니까 사물의 인과관계 읽어내는 데는 잘해가지고 노벨 뭐 과학상 뭐 물리학상 다 탈 수 있지만 뭐가 약해요? 뭐 자기 직분에만 충실해요. 견고한 정밀한 시스템 만들어 놓고 사회 전체 구성원이 그 시스템 안에서 금기를 터부로 하는 것들은 잘 지키면서 아주 열심히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요. 보편법칙에 충실하게. 문제는 뭐예요? 일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를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독도망언을 해도 무감각하고 남의 나라 침략을 해도 무감각하고 얼마나 무감각하냐면 일본에서 열심히 막 시위하고 있는 보수 세력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혐한 시위를 하는 분한테 왜 이렇게 한국을 혐오하시냐.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완전히 딴 세계 사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남한테 얘기할 건지 말 건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미국한테 그 원폭 피해 당했다.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도 고생했고 2차 대전 때 너희도 고생했고 근데 왜 우리한테 그래요? 이런 좀 이상하죠? 자기들의 세계에서 자기들을 주어진 직분에만 충실하게 살다 보면요. 이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집단이 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중국 가서 30만 주, 뭐 남경 대학 살만 해도 30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와서 한 짓 이런 거 몰라요. 자기들은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 나치 전범이 잡혀서 그런 말 했죠. 유명하죠.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히 했을 뿐. 진짜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성실한 사람이에요. 난감하죠. 이게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군국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나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리더는 알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선장이라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본 호가 선장이 아베면 어떡하죠? 남의 나라인데 어떡하죠? 우리한테 바로 피해가 오죠. 그 이렇게 모진 놈 옆에 있으면 그 돌 맞는다고 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요. 지금 일본은 근본 원리에 대한 철학 교육이 시급합니다. 인성 교육이 시급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까 그 조선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따라잡기를 한 100년 했더니 우리가 일본화 됐어요, 사실. 지금요, 일본 욕해도요, 우리가 지금 일본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고생해온 역사입니다. 이제 일본 좀 따라잡을만 하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뭔 상황일까요? 조선 때까지 500년간 죽어라 팠던 근본 원리 잊어버렸어요. 그 성과물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거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과거를 덮어버린 거예요. 일본처럼. 저거 하다 우리가 피봤다고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일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됐어요. 지금 꽤 따라왔어요. 일본을. 과학, 기술력으로. 못 따라간 거.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꽤 따라갔다고 봐요. 일본도 지금 한국이 따라오는 게 겁나니까 지금 저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일본도 지금 철학적으로 노답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노답이 돼요. 일본은 노답이다예요. 답은 뭐다고요? 홍의각당이 답이다. 한국에서 왜 이런 홍의각당 같은 철학학당이 나왔을까요? 어떤 막 그 뭔가 우리 민족 안에 흐르던 이 본능이 다시 싹 튼 게 홍의각당 아닐까요? 유불선 다 그냥 뚫어버려. 기독교까지 다 회통시켜버려. 보편
근본원리 보편법칙, 철학적 근본원리와 보편법칙 다시 세워서 온 인류에게 제시할 거야. 이 강렬한 염원이 다시 저는 솟아난 겁니다. 100년 만에 또 솟아난 거라고 봐요. 그 얘기 뭐냐? 이게 우리가 다시 철학 강국이 돼서 일본한테 철학을 가르쳐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일 관계 문제도 풀린. 양심적으로 살아라 말로는 안 돼요. 아니, 안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들 안에 이 내부적인 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철학 왕국이 될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그 일본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일 문제 터진 김에 한일의 문명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본색을 찾자고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100년간 일본 따라가다가 일본으로부터 귀한 거 조선시대 때못 배운 거 배웠어요. 그렇죠? 과학적 보편법칙과 과학적 기술 중시 사상을 배웠어요. 지금 자본주의에서도 우리 강국입니다. 여기에 다시 조선 문명의 제일 핵심 정수, 근본 원리, 제일 강점이었던 우리 민족의,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제일 강점이었던 근본 원리로부터 철학적 보편법칙 뽑아내는 거. 여기 이 부분만 우리가 보강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일본 문제도 풀수 있고, 남북 문제도 풀고, 세계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뭐 일본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철학적으로는 다들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또 미국 따라갔거든요, 죽어라. 미국도 갈 길이 없다는 걸안 거예요, 일본도. 그쵸? 미국 따라갔더니, 산업화하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미국도 철학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괜히 막 협잡해가지고, 다른 나라 잘, 이게 지금 워낙 그 달러 찍어내면서 다른 나라를 보호무역이님이 해서 막 찍어 누르니까 버티지, 거기도 달리 철학적인 답은 없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전 인류가 지금 다 지금 망연자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때 한국이 치고 나가서 조선의 조선시대 때 고생한 결과물을요, 이번에라도 확실히 내서 한일 문제도 풀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도 완수하자. 그러니까 개벽이 자꾸 조선에서 난다는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인류 중에 근본 원리에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온 국민이 다 성령 체험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적 율법 끊어낼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유교적으로 말하면 이니에이지 근본 원리 꿰뚫어서 전 인류에게 양심이 이런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보편 법칙을 제시할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불교로 말하면 대승불교의 핵심,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서 육바라밀의 보편적 법칙, 보리심의 구체적 실체를 보여줄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철학과 과학이 왜 여기서 완수돼야 되나? 원불교가 외쳤죠. 원불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을까요? 여기 원불교 경전인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개벽된다는 거는 개별 사물에서 엄청난 보편 법칙이 찾아져서 과학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신을 개벽한다는 거냐? 근본 원리에서 철학적 보편법칙을 끄집어내서 일반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이런 선의 세계로, 정토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수 있는 길이 양심의 구체적인 보편법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은 이런 거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조선 후기부터 계시가 와서 우리가 개벽한다고 엄청 들썼었죠. 근데 찾아온 거는 식민지였죠. 그래서 우리 고생해서 과학 기술력 가지고 지금 극복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넘게 걸렸어요. 개벽 주장한 지가 160년 돼요. 최순 선생이 동학으로 개벽 온다고 주장한 지. 그 뒤로 그렇게 많이 죽고 고생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 정도 물질적 기반을 구축했죠. 근데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위치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만 탑재되면 되겠어요? 정신력. 정신개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나오면 돼요. 자, 일본 보세요. 일본처럼 되지 맙시다. 지금 일본은요, 과학기술만 발전해 있고, 지금 영혼은 얼마나 지금 황폐화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뭐가 선악인지 모르니까 뭐 믿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신불, 신도와 불교의 스팟, 지금 신도 결국 믿고 있는 거예요. 천황이 다 해주실 거다. 믿고 가는 교주님 믿고 가자. 지금 우리 남한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본처럼 과학과 기술력만 발전됐지. 영혼은요. 철학을 몰라요.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알수 없는 교주들 믿고 있어요, 지금.
성폭행을 아무리 해도 믿어주는 신도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지금 일본 따라가다가 생긴 현상이에요. 조선시대 때는요, 돈은 없어도 없이 살았어도 가오는 있었어요. 어디 이니지도 없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요. 가오마저 잃어버린 상황. 근데 돈은 벌었는데 가오는 잃어버린 상황. 뭔가 아쉽잖아요. 둘다왜 쟁취할 수 없나요? 원래 우주는 이거 다 가지라고 했는데 다 가지라고 한 거예요. 쟁취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일본도 부러워할 나라가 됩니다. 배우겠다는 나라가 됩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일본처럼 지금 된 거예요. 친일파 욕안 해도 우리가 지금 일본화 됐어요. 이렇게 이런 물질 문명만 중시하고 정신은 황폐화되고 그거는 단순하게 값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낼 테니까 신앙 주세요. 돈낼 테니 선악의 기준 주세요.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잘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부산 분들 감사합니다.